나들이에요. 오늘은 청바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치마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집에 안 입는 청바지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나들에도 그걸로 갖고 왔는데 옛날에 철이 지나서 한참 안 입은 지 몇 년 된 바지예요. 이걸로 치마를 만드는 걸로 리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들이의 백수공방. 오늘의 준비물은 재단 가위와 스팅핀 그리고 쪽가위. 오늘은 미싱을 사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손바느질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저 바지를 원하는 길이로 재단을 할 거예요. 변변 6점 정도의 길이로 치마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살짝 표시를. 아, 보이지 않아. 길이를 잘 맞춰서 양쪽 모두 잘라줄 거예요. 이쁘게 간격 맞춰 잘라주세요. 짠,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제부터 해줘야 될 것은 쪽가위가 본격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 그건데 박아져 있는 박음선을 다 뜯어질 거예요. 이 가랑이 부분을요. 이 지퍼 아래부터 뒷부분은 이 허리띠 끈의 이 아래 여기까지. 여기를 터져도 이 사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 뜯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지퍼 아래를 고정시켜주는 짬은 두고요. 이 정도까지 지퍼가 내려오는 라인까지는 이렇게 뜯어주세요. 자, 앞쪽 가랑이를 다 텄어요. 이제 뒷면을 터줄게요. 뒷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허리 부분 이 부분 아래까지 쭉 펴줄 겁니다. 가자 뚜껑이 출동. 상여자 안된다. 상여자는 개뿔. 된거 같죠? 수박을 정리해주세요. 혹시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네, 그냥 아무 노란 테이프 두꺼운걸 착착착. 자, 이렇게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잘라왔죠. 이렇게 굴려서 자 이렇게 하면 실밥들도 더 잘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아, 접착력이 아주 훌륭해요. 짠, 이렇게 다 벌어진 상태예요. 치마를 만들기 전 과정을 마쳤어요. 이제 미싱으로 가서 박음질만 해주면 완성이 되겠고요. 박음질을 한 후에는 이 윗부분 원단 정리를 그냥 사포질로 끝을 내도 좋고요. 본인이 원하는 레이스를 박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깔끔하게 안으로 두 번 말아서 다시 박음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나들이는 어떻게 할지 일단 미싱으로 가시죠. 고고! 자, 미싱으로 왔어요. 짠! 미싱 사용할 때 저는 이 안경을 사용해요. 혹시나 제가 겉보라서 쫄리기 때문에 본격 미싱질을 하기 전에 시침핀을 준비해주세요. 치마를 한번 미리 입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치마 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입어보고 내가 원하는 톡에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다시 박음질을 할 거예요. 혹시 나이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성인이에요. 두 바퀴 라인을 두 번 박아줄 거예요. 갑니다. 이제 한 바퀴 박혀있기 때문에 시침핀자를 뺄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바퀴 원래 청바지 원단도 두 줄이 같이 있듯이 여기도 두 줄을 한 번 더. 두 줄로 이쁘게 잘 됐죠? 자, 이제 뒷부분도 해줄게요. 안쪽에서 얘가 너덜거릴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안쪽 원단이 꺼끌거릴 수가 있겠죠? 그걸 대비해서 간단한 오바로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잠깐 카메라를 들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은 이거!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걸 두 번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돼요. 어차피 끝단을 마감하기 때문에 저걸로 오버록을 대신해서 한번 박음질을 해줄게요. 보이시나요? 지그재그.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하는 건데요. 조금씩 삐져
나온 거 이상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잡아당기지 않는 한은요. 자, 하려던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시침핀으로 고정해서 박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침핀을 다 고정을 시켜주었어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 두 줄로 꾸며줄 거예요. 이제 한 줄을 했으니까 한 줄 더 안쪽에 해줄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청치마 리폼하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치마의 끝단을 레이스로 리폼을 해줄게요. 짠! 자, 눈에 띄지 않는 옆구리부터 레이스를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것은 사고입니다. 너무 밑으로 하면 저처럼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자, 이렇게 끝단에 모두 레이스를 박아줬어요. 안쪽에 보이는 끝단들은 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입었을 때 깔끔하겠죠? 짠! 어때요? 저 치마 부끄럽지만 입어봤는데 살이 쪄가지고 그냥 아유 못 가지고 그냥.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못 미는 청바지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리폼해서 시원하게 여름에 마음껏 입고 다니세요. 안녕.